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2주차 미 주간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에 따른 증시 변동성과 방향성을 주시해야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을 살펴보고요. 섹터 및 주요 ETF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과 빅6 플러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또한 확인하고 있고요. 요일별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동향과 이번 주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요. 지난 6일 토요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원 재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주 다우지수는 1.82% 상승했고, S&P 500은 0.8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2.06% 하락했고, 러셀 2000은 0.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채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이지만,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의 하락세를 보아서 중소형주와 성장주의 주가 하락세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가 증시 변동성과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화요일 상원에서 수정된 경기부양책을 하원에서 이제 표결할 예정인데요. 더불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오늘 14일 일요일로 실업보조수당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하는 의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경기부양책에 의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급격한 국채금리 상승 압력으로 더불어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FOMC는 3월 16일, 17일 양이간 이루어지는데요. 그때까지 연준 의원들은 시장에 대한 또한 어떠한 발언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미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물과 10년물, 30년물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 물가지표와 함께 38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는 오라클, 샤오펑, 캠벨스프, 얼타뷰티, 다큐사이, 몽고디비, 클라우데라, 스티치픽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등이 실적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0.0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4.29%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고요.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2.82% 하락했고, IT가 1.36% 하락했습니다.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간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IT도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자 유형별 ETF 주간 등락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와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의 주간 등락률인데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DVY가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인 IWP는 4.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DBY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간 8%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IWP는 최근 한 달간 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DBY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iShares Select Dividend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DVY이고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3년 11월 블랙락에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63억 달러 수준입니다.
운용 자산의 28% 이상은 금융 섹터에 투자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유틸리티 섹터에 20% 이상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99개인데요. 99개 중에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가 넘고요. 상위 5개 비중의 종목을 살펴보면 먼저 미디어 업체인 바이어컴 CBS가 3.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최대 화학회사 중 하나인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스가 2.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앤컴퍼니가 2.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체인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2.24%,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업체인 메르선 페트롤리엄이 2.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섹터는 역시 에너지와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 부분일 텐데요. 애플은 0.13% 주간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4%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3.72%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스북도 2.58%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11.48% 하락하면서 지난주 13% 하락이어서 2주 연속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 살펴볼 텐데요. 앞서 살펴봤던 빅식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외에 등락률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미디어 업체인 박스 코퍼레이션이 23.96%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23% 이상 상승했고요.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가 21%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네번에너지가 18.89%, 그리고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가 17.84% 각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던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업체인 타일러 테크놀로지스가 13.4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요. 이어서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13%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11.48% 하락했고 그 다음에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이 11.44% 또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설계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가 10.21% 하락하면서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종목 5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애플은 0.13% 플러스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하락했고 또 테슬라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3월 8일 월요일은 1월 도매 재고가 발표되고요. 그 외에 경제 지표는 두드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3월 9일 화요일에는 2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 국채 3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58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 3년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일 수요일에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미 국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80억 달러 규모이고요. 11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월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미 국채 30년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4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12일 금요일에는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3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7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2020회계연도 4분기 어닝 시즌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380여 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0일 수요일에 로블록스 그리고 3월 11일 목요일에 쿠팡이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상장 일자에 대한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지표 일정 중에는 FOMC가 3월 16일, 17일 개최가 됨에 따라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일별 실적 발표 일정 살펴보면 먼저 8일 월요일에는 6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IT와 소비재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장 시작 전에는 샤오펑, 에브캠, 니우테크, 파야홀딩스, 레드넷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콘텍스트로직, 그리고 다다넥서스, 스티치픽스, 케이시스 제너럴스토어즈, 고헬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3월 9일 화요일에는 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소로 인더스트리스, 딕 스포팅 굿즈, 네비스타 인터내셔널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몽고디비, 퀄트릭스 인터내셔널, 오크스트리트 헬스, HNR 블럭, 소노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0일 수요일에는 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역시 IT와 소비재 기업의 실적 발표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캠벨스프, 버텍스, 서저리 파트너스,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즈, 그리고 터퍼웨어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오라클, 클라우데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 목요일에는 11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역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JD.com, 예센홀딩, 셀시어스홀딩스, 버닝락 바이오테크, 옵션케어헬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다큐사인, 스톤코, 얼타뷰티, 굿RX홀딩스, 베일리조트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2일 금요일에는 1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소비재 기업들이 주로 보이고요. 버클, 노선 오일앤게스, 그리고 커클랜드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는 3월 10일 수요일에는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가는 약 $45 정도로 예정이 되고요. 예상되는 공모 금액은 9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2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월 11일 목요일에는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월 10일에 최종 공모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현재 공모 예정가는 $30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 공모 금액은 36억 달러 수준으로 보이고요. 시가총액은 총 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